A lesson with an Irish teacher. 자, Irish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아일랜드 선생님과의 수업이죠. So in English class, 영어 수업에서 we had a special lesson about Irish culture. 자, 우리는 자, 특별한 수업을 했다. 뭐에 대한? Irish 문화에 대한. Irish는 국가의 명사잖아요. 이거의 국가명은 뭐예요? 아일랜드. A tall man visited our class and gave a lesson about his country. 자, 한 키가 큰 남자가 우리 학급을 방문했다. 그리고 give a lesson, 수업을 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lesson은 여기에서의 지금 lesson은 다 교훈으로 쓰인 게 아니고 수업으로 쓰였지. 해석이. 그의 나라에 대해. He was wearing a green tee. 자, 그는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이네. It was not easy to understand his accent at first, but we got used to it little by little. 딱 봐도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처음에 그의 억양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자, get used to. 이거는 be used to 하고도 똑같아. We were used to. 점점 그것에 익숙해졌다. Little by little는 점점 조금씩.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His accent가 되겠죠? Hi, my name is Patrick O'Neill. 안녕, 내 이름은 Patrick O'Neill이야. I'm from Dublin, Ireland. 자, 나는 아일랜드의 더빈 출신이야. 그랬죠? 자, 아일랜드가 국가명. 그 다음에 아이리시는 국가 형용사죠. 자, 그래서 얘가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코리안에 해당되는 거고.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at a Korean high school for 2 years. 현재 완료 진행형이네. 자, 나는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다. 어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이때도 보니까 한국의 고등학교지. 국가 형용사를 써야 돼. 몇 년 동안? 2년 동안. 됐어. 다시 말하면 2년 전에도 얘는 가르쳤고 지금도 아이로 썼으니까 가르치고 있는 겨지요. 이게 합쳐져서 have been teaching이 되는 거야. I'm happy to tell you about my country and its culture. 자, 나는 기쁘다. 자, 감정의 형용사 나오고 추분형사 나왔으니까 부사정용법 중 감정의 원인이지.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자, 나는 너에게 말하게 되어서 기쁘다. 뭐에 대해? 나의 나라와 그것의 문화에 대해서. 이츠가 가리키는 건 my country가 되죠. Mr. O'Neill told us a lot about Ireland. Mr. O'Neill은 우리에게 아일랜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다. Ireland was one country in the past. 아일랜드는 과거에는 한 나라였다. But, 하지만 now, 이제 it is divided into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reland. 자, 그것은 수동태죠. be divided into 무엇으로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야. 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나눠졌다. Republic of Korea 하면 대한민국이거든. 그게 영어로 표현했을 때. Northern Ireland is now part of the United Kingdom, but still keeps its Irish culture. 자, 북아일랜드는 이제 United Kingdom은 영국이죠. 영국의 일부 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의 아일랜드 문화를 유지한다. 이렇게 됐어. 자, 여기에다 키베다 S 붙인 거는 주어가 Northern Ireland이니까. 자, 그리고 이츠가 가리키는 건 또 뭐야? 이게 또 Northern Ireland 이렇게 되겠죠?
Now, let me tell you about a special day for us.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자, 이것도 사역동사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죠. Every March 17th. 매년 3월 17일에 Irish people all over the world celebrate. 자, 이 ST는 Saint. 성인을 가리키는 거야. Saint Patrick's Day. 아일랜드 사람들은, 전 세계 아일랜드 사람들은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한다. Actually, 실제로, we have been celebrating this day for more than 1000 years. 이 분은 have를 줄인 거지? 결국 여기는 현재 완료 진행이야. 우리는 1000년, more than이니까, 이상, 동안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 자, 1000년 전에도 기념했어. 자, 지금도 얘네들은 기념하고 있지? 자, 이게 합쳐져서 have been celebrating인 거야. On this day. 자, 보세요. 왜 오늘 썼겠어? 딱 하루의 개념은 전체 적어 쓴다고 했죠? 이날에, 다시 말하면 St. Patrick's Day 날에 There is a big parade. 커다란 퍼레이드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녹색 옷을 입는다. 조심해야 될 거. Everyone.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3인칭 단수. Where에 S가 붙어줘야 되지. You are not Irish if you don't wear green on this day. 자, 너는 이때는 아일리시는 아일랜드인이 되는 거야. 너는 아일랜드인이 아니다. 만약 네가 이날에 녹색 옷을 입지 않는다면, 자, 이게 또 하루니까 온이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는 형용사가 아닌 형용사 국가 형용사가 아닌 거는 국민을 가리키는 거잖아. 국민을 가리킬 때도 국가 형용사하고 똑같은 형태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코리안 하면 한국인, 한국어 이런 명사일 수도 있죠. We watched a short movie, short video about St. Patrick's Day. 자, 우리는 시청했다. St. Patrick's Day, 성 패트릭의 날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In the video, 그 비디오에서 people were celebrating this special holiday. 사람들은 기념하고 있었다. 이 특별한 휴일을. 과거 진행이었었죠. Everyone was wearing green. 모든 사람이 녹색 옷을 입고 있었다. Everyone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was야. Even some people's faces were green.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얼굴도 녹색이었다. After the video, 그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 Mr. O'Neill taught us a chant. 자, Mr. O'Neill이 우리에게 사형식이죠? 하나의 노래를 가르쳐줘. He said many children in the island love it. 자, 그는 말했다. 접속사 대시 수화적인 거죠. 많은 아이들, 즉 아일랜드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사랑한다고. 바로 어첸트를 가리킵니다. 자, the chant was very simple. 그 노래는 매우 간단했다. 그래서 it was 딱 봐도 가주어네 뒤에 주어가 되고. 자, 쉬웠다. To chant along with him. 자, 그와 함께 노래를 하는 것은 쉬웠다. 이 말이지. 이때 chant는 노래를 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죠. 동사로 쓰인 거야. 이때 chant는 명사로 쓰인 거고. 자, Miss Mary Mac, all dressed in black. 계속 해야 될까? 자, 미스 메리 맹맹맹 하고서 모든 아이들은 검정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입다 할때 전치사 인을 써. 그래서 무엇무엇을 입은, 입고 있는 독특한 뜻으로 쓰였잖아. With silver buttons. 자, 은색 버튼을 가지고서 all down her back. 해야 되니?
알았어? 자, she cannot, can't read, read, read. 그냥 읽을 수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She can't write, write, write. But she can clean, clean, clean her father's pipe, pipe, pipe. Then Mr. O'Neill introduced the traditional Irish sport called Gaelic football. Mr. O'Neill은 소개해 주었다. 전통 아일랜드의 스포츠. 그리고 얘는 지가 부르는 게 아니고 불리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수동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겔릭 스포츠, 겔릭 풋볼이라고 불리우는. 자, 그는 보여주었다. us, 우리에게 a video of Gaelic football match, 겔식 축구의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이것도 사용식이거든. 우리에게 비디오를. Gaelic football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Ireland. 게일식 축구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되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 하나였다. 어디에서? 아일랜드에서. There are 15 players on each team. 15명의 선수가 있었다. 각 팀에는. 자, 이치 다음에도 반드시 단수명사 나와야 돼. 팀 쓰가 나오면 안 돼요. The players can use their hands as well as their feet to handle the ball. 그 선수들은 그들의 거꾸로 적어야 돼. 그들의 발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공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부목적이거든. 자, be as well as A는 not neighbor 소비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the players can, 어떻게 해야 돼? not only their feet, but also their hands to handle the ball. 이렇게 되는 거야. In the last part of the class, 그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Mr. O'Neill taught us how to say bye. Mr. O'Neill은 가르쳐 주었다. 우리에게. How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방법이죠? 자, 안녕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즉, 작별인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는 뭐뭐로, 어떠어떠한 언어로 할 때 전치사 in을 쓰지. Irish. 아이리시 말로 또는 아이리시 언어로 됩니다. How to 동사원형은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How we should say로 바꿀 수 있는 거야. We all said slam. 우리는 모두 slam이라고 말했다. Loudly 크게. 그리고 waved goodbye to him. 자, 손을 흔들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